여러분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, 브이로그가 어느새 벌써 3화네요. 빙가빙가했던 이 기획이 3화까지 오게 되다니, 저희 브이로그가 3화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농담이랑 과장 하나도 안 보태고 이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이에요. 보통 드라마나 애니메이션도 3화가 이점이라고 하죠. 확 치고 나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하차하느냐. 근데 막상 3화 되니까 벌써 소재 좀 떨어지는 느낌인데, 저 사실 진짜 완전 초아이거든요. INFP 되게 소심하고 멘탈 약해요. 근데 어떨 때는 이런 뜰 때도 있다는 거? 아, 그래도 3화 정도 됐으면 이제 슬슬 뭐 날로 먹을 만한 거 없나? 어? 이 친구가 요새 그렇게 똑똑하고 장안의 화제라는 녀석이라고 하죠? AI, 인공지능. 뭐 어떻게 보면 저와도 꽤 유사점이 있을지도? 어디 이 친구가 과연 나보다도 강서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지 이렇게 팩트체크 좀 해볼까? 안녕, 나는 강서구청 마스코트 이전 홍보대사 강서구 AKA 세롬이라고 해. 오, 일단 예의는 되게 바른 친구예요. 이 정도 뭐 반응이 나쁘진 않아요. 그러면 우리 유튜브 채널 설명이 틀린 건 아닌데 알고 있는 거 맞나? 네, 아직까지 모르는 거 같네요. 공부 좀 더 해라. 왜? 인천공항이 있다고? 야, 인천공항은 인천시에 있지. 아, 이러면 또 시청자들이 3화 연속이 또 인천공항 팔아먹는다고 욕할 거 아니야. 얘 왜 이러냐 진짜. 네, 뭐 인정은 빠르네. 보니까 되게 예의는 바른 친구예요. 그래, 너 보기 좋다. MBC 드림센터? 우리 구에 MBC 관련된 게 없을 텐데. KBS 아레나는 있는 거 맞아요. 연예인분들이나 뭐 뮤지션들 와가지고 라이브 공연도 많이 하고 뭐 팬미팅도 하고. KBS 아레나는 맞는데 MBC 드림센터 이거 일선이다. 아유, 그래. 얘랑 말싸움 해봤자 뭐하냐? 다른 거 물어보자, 다른 거. 하늘공원? 은유소공원? 디큐브 아트센터? 얘는 강서구 명소를 알려달라 그랬더니 강서구 인근에 관광 명소를 알려주고 있네? 아니, 아... 뭐 강서구 인근의 명소를 알려주는 것도 뭐 강서 구민들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닌데, 이러면은 우리 진짜 종부가 안 되잖아. 이제는 뭐 금천구 얘기도 나오네. 아휴. 아니, 얘 이게 맞아? 아니,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?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강서구 출신이란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. 아니, 아직 업데이트 덜 된 건가? 너 이거 낫겠지? 아, 역시. 여러분 보셨죠? 아, 역시 페이커는 강서구의 자랑이죠. 강서구 위해서 되게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. 아, 내가 더 뿌듯하네. 강서구라고? 그래, 나도 강서구가 강서구에 있었으면 좋겠다. 아니, 얘는 고집이 왜 이렇게 세? 강서구 아니라고! 막고구라고! 아휴, 내 직장을 좀 알려나? 아, 정말 힘들게 일한다. 내가 지금 너랑 이렇게 지금 서로 말공부하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내가 힘들게 돈 벌고 있는지 내 감이 오니? 아휴, 힘들다, 힘들어. 아, 여러분 보셨어요? 아, 이 대답은 진짜 마음에 든다. 아, 처음
참고로 진짜 마음에 든다. 네, 저희가 이렇습니다. 불철주야. 약간 힘들게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. 이 녀석 다시 봤다. 그럼 잘 안 해. 뭘 좀 아는 녀석이네. 사실 될 만하네. 훌륭하네. 똑똑하네. 그냥 이거 참고만 할게. 나 혼자만 이렇게 떠들면 억울하니까 너도 개인기 한번 해야지. 얘 삼행시가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? 아이고 여기까지 하자. 강서구에 관해서는 그래도 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. 이거는 친구가 뭐 다른 거는 저보다 조금 더 아는 게 많을 수 있는데 강서구 한정으로는 제가 좀 더 낫다. 되게 재밌네요. 근데 갈 길은 멀어 보이긴 해요. 아닌가? 내가 활용하는 법을 잘 모르는 건가? 어쨌든 저희 강서구 구정 홍보에 앞으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이 친구 많이 공부해서 다음 화에도 혹시 애매할 때 잊을만 하면 한번 또 꺼내서 네, 써먹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상황부터 꺼내게 될 줄 몰랐어요, 저도. 나중에 이걸로 기한문 작성해서 구청장님까지 결제받는 컨텐츠 한번 할게요.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. 네! 브이로그! 이번 화도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. 진짜 변함없이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브이로그 3화도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. 제 환절기인데 감기 많이 조심하시고 늘 몸 건강히 다음 화에 다시 만나요. 안녕!